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Thank you.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세대 통합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업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호남 성풍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중고청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나리성 권각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메마른 사막처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의 많은 문제들, 이 나라의 여러 문제들은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죽을 때 재산이 6천억이고 8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내 일생에 정말 갈망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의 일생에 사랑에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저렇게 미모와 명성이 있어도 사랑에 목마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들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 목말라 합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용고요.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리 자녀들 부모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부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마다 갈등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많아서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가 꽹가리다. 이 울리는 구리, 이 소리라는 꽹가리는 소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것은 참 소음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의 말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그것은 성적표 나오는 날 부모님에게 야단맞는 시간이죠. 그때에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냐 야단맞을 때 우리 자녀들은 힘들어하겠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옆집 철수는 이번에 몇 등 했다는데 너는 이번에 몇 등이냐? 이렇게 비교할 때 고통당하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말이 바꿔져서 아이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말, 살리는 말, 야, 너가 태어나서 나는 참 감사해. 너가 있어서 나는 늘 행복해.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인정하는 말. 이런 말은 참 아이들이 기뻐하죠. 또 야, 이번에 너 열심히 공부하는 것 보니까 내가 참 대견하더라. 그의 성과와 노력을 칭찬하는 말. 이런 것도 아이들이 기뻐하고요. 야, 너 얼굴을 보니까 무슨 힘든 일 있지?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런 말은 참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아마 아빠인 듯한 사람은 조는 듯 자고 있는데 그 아이인 듯한 아이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며 지하철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다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이들 좀 단속 좀 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충혈된 눈으로 눈을 뜨고 보더니 죄송합니다. 오늘 저 아이들 어머니를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자기가 그 말을 했던 것이 미안해졌답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 형편을 모른다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우리 남편들 세상 회사에서 상처받고 지쳐서 돌아옵니다. 상사에게 일 때문에 힘들어 마음에 상처받고 왔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알아준다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은 알아주기만 해도 많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슬픔을 누가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죠. 우리들의 말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 버려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아픔을 똑같이 느끼십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셔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아픔, 괴로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넘겨주고 나쁜 것은 가져가는 건데 그 극치, 그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피도, 자기 사랑, 살까지도 우리들에게 다 주시고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정욕, 저 지옥 음부까지도 대신 담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랑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능력 참 대단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있었는데 적군이 어디로 올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버리죠. 지금도 그런 은사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누가 바람핀지 다 알 수 있겠죠. 네. 누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약점이 있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때 만일에 사랑이 없다면 그 예언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마음속에 깊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어도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많은 기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능력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합니다. 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졸업선물, 생일선물 받는 것처럼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12장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능력도 내 생명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이 평화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능력까지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나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아, 사랑의 선물을 쑥 집어 넣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선물을 받으려면 사모하고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 공부하려고 시간을 얼마나 씁니까? 하루에 학생들 8시간, 10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그럼 사랑하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하면 한 시간도 쓰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성경으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요.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사명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말씀에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계속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말씀을 딱 이 접촉할 때에 마음에 찔리면서 아, 저는 이렇게 못 사는데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들은 본성상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본질상 죄인이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의 근원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의 증거고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런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냉장고에 물을 꺼내서 이런 컵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붓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지도 않습니다. 부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들의 마음을 지으신 분,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 이 30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성령으로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맨 먼저 변하는 것이 말이 변하는데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성령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상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에 보면은 저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살이나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잔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참된 음료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셈이냐? 우리가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으로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우물에 가보면 퍼내고 퍼내도 계속 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랑의 샘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여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개신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자주 하지 않지만 이 성만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솟아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 감정으로 저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비판이 나오죠. 그러나 내 속에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은 기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남편이 왔을 때, 내 자식이 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이나 교회의 식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불쌍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와 다정하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곳,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곳,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기합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옆에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께서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뿌리가 들어있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본성 속에, 내 습관 속에 이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신부 모습이 이뻐 보입니까? 아, 아니라는 분이 계시네. 저기는 웨딩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이렇게 결혼하십시오 하고 선전하는 사진인데 사람이 보기에 제일 예쁜 사진입니다. 가장 예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은 저기 있는 저 사진보다 훨씬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영광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합니다. 그 영광이 찬란하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보시기 바라요. 영혼이 아름다움은 드러납니다. 밖으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세 가지 믿음, 그 다음에 뭐죠?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그 영혼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부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결혼날은 예수님의 재림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단장합니다. 세 가지 화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단장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소망으로 단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으로 단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시는지 잘 아시죠? 저녁에 밥을 거의 안 먹고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온갖 것을 사서 바릅니다. 피부 미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피, 레이저 시술도 합니다. 참 수많은 아름답기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의 시선에 눈을 씁니다. 자, 그런데 내 육체를 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 영혼을 단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단장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넓은 사랑, 깊은 사랑, 높은 사랑, 그 다음에 긴 끝까지 가는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구운 고기를 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넓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사랑합니다. 창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자, 넓은 사랑. 사람마다 그 사랑하는 넓이가, 범위가 다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외면해버리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넓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랑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씨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깊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들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들의 질병도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가는 이 지옥 음부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죄성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고 너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이렇게 높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높은 사랑 배워서 여러분도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공부도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온 세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의 선물, 가장 좋은 길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3절 우리 그런즉 함께 크게 읽고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중등부에서 나와서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발표 1분에서 2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이름부터 크게 말씀해 주시고 박수를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수민 전진희 집사님 딸 중학교 2학년 곽정민입니다. 예배가 세대 통합이라 중고등부보다 예배가 길어진 느낌이었는데 아마 중고등부는 제자반들끼리의 모임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층 차이지만 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제 옆에 계셨는데 옆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꽤 생소했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 나라의 문제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음이라는 말을 듣고 나도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말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요즘은 재능으로 취급되어 비폭력 대안이 말의 품격이니 책도 나오는데 사랑을 배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생각나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남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제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본문 중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라 참 어렵고 사랑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믿음 소망과 함께 영원하며 그 중에 제일로 꼽힙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며 간구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고 죄송하며 벅차오릅니다.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초등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신시원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찬양할 때 그런데 우리의 진심과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끄러운 소리로 아십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좋은 보상 받고 싶으시죠? 저는 진짜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마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만큼은 가족들, 친구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실 것이죠?
더 아직 안 끝났어요. 더 하세요. 네.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천사의 말을 우리 연속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만요 온 그 아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깊고 넓고 높고 영원한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 영원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자 큰 선물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념할 때마다 언제나 사랑이 샘솟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